shit. Chattel, Chumburi, Nong, Chico, one in the water. One jump, tired in something. Did you say, got Toronto on a boat? Don't show it, good old snowy, but what would it jump? Did it? Got them, Pobo, don't so like you watching, Chuge, Ulim, Dame, Yong, so some yucks. Uri got there on a good churning, Chubby, and Old Pajong, and it's turning. Shit gets up, don't be pitching, put it over, got them, cut the churning. 길고 긴 시간을 흘려보낸 후 맞이하게 된 유사히 돌에 처음엔 두려움 속에 모든 것을 경배하며 불러맞췄네 노래 밤하늘 선명히 떠다니던 수없이 많은 별빛 길을 비춰주고 찰나지 미래를 거듭 속삭여줬지 그로부터 발견해낸 앞날을 미리 예견해내는 몹시 축복으로 주어진 것들과 함께 평화로운 꿈을 꿨지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네, 정지윤입니다. 저는 자연을 소재로 평소에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전시하고 싶은 공간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후가 변하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인 거고요. 두 번째는 내 삶에 무엇이 변해야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자동차나 이런 거가 매연을 많이 뽑잖아요. 근데 자전거를 타게 되면 나의 자기적인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간 거니까 그게 좀 더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에코백 쓰시는 분도 자주 쓰시는 분. 아, 네. 아, 혹시 네. 저 뒤에서 벽에다가 딱 서 계시는 딱 작품 같이 서 계시는 분. 그거를 계속 하는 것 자체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무엇이 변해야 기변을 막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철학이 변해야 된다. 삶을 대하는 태도, 가치관 이런 근본적인 것들이 변화가 시급하다고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월하다거나 인간이 이걸 우리가 생태계의 어떤 주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같이 공존하는 것에 대한 그 기본 가치관이 깔리지 않으면 지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간이 살면서 이렇게 많은 기후 변화를 일으킨 잘못된 가치관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이야기 듣고 싶네요. 우리는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내가 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걸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지구 반대편 누군가는 언젠가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래 세대가 그 비용을 지불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지금만이 긴막을로 탈 수 있는 마지막 단계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 경쟁을 멈추어 함께 과한이 아닌 양식 역량의 문제가 아닌 책임 미래를 바꿀 최고의 순간 바로 지금 우리의 세기 Tipping Point Tipping Point